알아봤나 봐. 알아봤어. 아, 왜? 뭐, 혹시 후? 아, 네, 맞아요. 네. 아빠가 아니라 후를 찾는 거. 후팬. 후팬들이 그러신 거야? 이 작품이에요. 아, 진짜 그리신 거예요? 네, 제가 그린 거예요. 댄스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혹시 NFT 뭔지 아시나요? 혹시 NFT 뭔지 아시나요? NFT가 뭐야? 어? 아니 NFT 뭔지 모르세요? 뭐의 약자 같아요? NFT 뭐 N? N 놀스. 놀스? 예? F? 놀스. 프랑스? 프랑스? 놀스 프랑스. T? 텔레콤. 텔레콤. 괜찮아요. 최근 1년에 가장 또 유명한 단어라고 그러면은 NFT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NFT 영어로는 Non-Fungible Token. 대체 불가능한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좀 쉽게 얘기하려면은 오프라인에도 진품이 있고 복제품이 있잖아요. 네네. 비슷하게 디지털에도 진품이 있고 복제품이 있다. 진품은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게 NFT라고 할 수 있죠. 그래 저기 방송국에서도 저렇게 NFT를 거래를 했잖아요. 무야호 저것도 거래하고. 그래서 슈카 씨는 NFT 샀어요? 안 샀어요? 그것만 말해줘요. 예. 우린 그것만 알면 돼. 난 NFT를 샀다 안 샀다.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. 배신자. 아니 왜 배신자예요? 나랑 3시간 얘기를. 아니 예뻐 샀어요? 보여서 그냥 예뻐 보여서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. 아 그냥 제가 예뻐 보이는 거여서 마치 그림 소장하듯이. 네, 올랐어 있는 건 있는데 올랐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거예요.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게 디지털 세계로 가도 가치가 있는 거지. 오프라인에서 가치가 없는 게 그렇지. 디지털로 간다고 가치가 막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찾는 사람이 많아야 그쪽 라인들이 인기가 많고 아니면은 또 아니고. 그렇죠. 투자할 땐 그래서 꼭 정말 조심해야 된다. 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 재능으로 이제 뭘 할까 고민해 봤는데 요즘 굉장히 핫하고 네, 접근성이 좋은 NFT가 있어서 야, 그걸 어린애가 NFT까지 가는구나. 와. 혹시 제가 만약에 올리면은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? 저기서 세일즈를 하고 있네요. 만약에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부담하지 마시고 왜냐면 작품이 또 팔려야 수익이 생기니까 또 이렇게 아 진짜요? 오 저분도 살 건가 봐. 고객을 만들어 놓고 파는 거 아니에요? 저 안전 안